자, 이 그림의 제목은요. 영희 호랑이. 호랑이에 이름 붙였어요. 이제 유영이 아기랑 숙박하면서 그 아기 영혼의 초상화를 그려주는데, 아, 호랑이를 그려달래. 근데 그 아기가 호랑이띠래요. 그래서 그 아기 맞춤 호랑이를 어제 그렸어요. 근데 저도 모르게 이게 검정색 판을 선택했는데 그 아기가 두려움이 세서 이제까지 이게 호랑이 날개를 못 피고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. 두려움 때문에. 근데 이제 검은 호랑이를 맞아 본인의 해니까 날개를 펼치라고 검은 바탕으로 흰색 백호 니까 백호를 그렸어요. 그리고 여자 아기라 그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잖아. 그래서 제가 요 민트색과 핑크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더니 되게 여러분 어때요? 오, 되게 엄청 위엄이 있고 되게 쎄. 그리고 되게 포스가 있지만 또 약간의 귀요미가 있는 아주 사랑스러운데 멋있는 호랑이가 딱 나왔어요.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호랑이에요. 민트색 눈 가지고 코 가진 호랑이는 없겠죠, 그렇죠? 그래서 너무 완벽한 호랑이가 만들어져서 저도 만족했어요. 자, 영희 호랑이입니다. 행운을 줄 거예요, 우리 영희 아기한테. 영희 호랑이였습니다.